안녕하세요. 선글라이언즈 내야수 김상수입니다. 분위기는 뭐 정말 좋고요. 모든 선수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훈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마지막 시기인데 많이 지쳐있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마무리 캠프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오는 게 아닌데 올해는 또 유난히 또 많은 선수들이 아닌 적은 선수가 왔어요.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요. 제가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한 시즌 뛰면서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좀 편안하게 팀 성적이 물론 안 좋아서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정말 안 아파야겠다,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. 이게 제가 한 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점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팀한테도 조금 많이 미안하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아쉬운데 내년에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아직까지도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내년에 같이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요.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. 항상 그라운드에서 밝게 또 후배 선수들 잘 다독이면서 하셨었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면은 정말 허전할 것 같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으로서는 계속 할 것 같고요. 오늘 시즌 제가 많이 빠지면서 참 선수들한테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 좀 주장으로서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 내년에는 정말 주장으로서 네,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은 개인적인 거는 안 아프고 정말 뭐 사마를 치겠다 뭐 몇 개 도를 하겠다 보다는 제가 몸만 좀 괜찮으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고 일단은 안 아프고 한 시즌 뛸 수 있는 그런 몸을 일단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팀 목표는 저희가 연연속 9위를 하면서 아마 선수들도 좀 많이 힘들고 팬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진짜 가을 야구를 한번 꼭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내년에는 정말 반복되지 않는 성적으로 꼭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